자, 운동에 앞서 4분 동안 내 몸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웜업 함께 하시면서 자, 그리고 음악과 함께 바로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악이 나오면 카운트와 레스트에 맞춰서 동작 구분해 주시면 되시고요. 일단 양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골반 방향 아웃. 양팔 양옆으로 벌리셔서 어깨부터 스트레칭 하시겠습니다. 하체는 고정하고 자, 양손을 비틀어서 어깨를 로테이션 시켜주실게요. 자, 내 몸의 동그란 어깨 근육을 풀 수 있게. 자, 코어는 단단하게 조여주시고요. 어깨만 돌려서. 자, 어깨 회전이 끝나면 이제 몸통 스트레칭. 척추를 부드럽게 데울 수 있도록 하체는 고정하시고 몸통만 팔을 이용해서 휘가 막히듯이 돌려주세요. 잘하시고 계시나요? 네. 항상 코 집중하시고. 5, 4, 3, 2, 1, rest. 자, 척추 웜업이 끝나면 엉덩이 및 관절을 웜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로 무릎을 들어서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. 자, 이번엔 우리 옆선 스트레칭 가실 텐데요. 그대로 당겨주시면서 발끝 포인. 자, 겹쳐져 있는 어깨 그리고 겨드랑이 밑에 살을 정리할 수 있게 쭉쭉 뻗어주세요. 네, 손가락 쫙 펴시고 손끝 마디마디 힘줘서. 자, 이번엔 반대쪽 쭉 늘려주시면서 옆선을 스트레칭 해주시겠습니다. 고! 네, 조금만 더. 자, 이번에는 엉덩이 뒤쪽 스트레칭. 자주 하시는 스쿼트 동작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와서 엉덩이 조여주는 것까지. 오! 네,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걸 느끼시면서. 5, 4, 3, 2, 1, rest. 마지막 종아리 스트레칭 업앤 다운 동작에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스트레칭 해주시겠습니다. 조금만 더 집중해서 늘려주시고 당기고 늘려주시고 당기고 쉬고 당기고. 자, 오, 어떠셨나요? 벌써 힘이 가까운 게 느껴지시죠? 자, 마지막 업앤다운 그 자리에서 업, 업, 뒤, 뒤 업, 업, 뒤, 뒤 업, 업, 뒤, 뒤. 자, 가능하시면 머리 머리, 머리, 허리, 허리 머리, 머리, 허리, 허리. 자, 복부에 계속 긴장 유지하시면서 네, 여기까지 웜업으로 내 몸의 8가지 관절을 따뜻하게 웜업시키고 본격적인 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